ELECTROMAGNE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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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etism, electromagnetism. 그 강세는 MAG, MAG 할 때 magnetism, primary stress가 있고 secondary stress는 electric 할 때 ELE 다음에 E에 secondary stress, accent가 있는 건데 자, electromagnetism, magnetism, MAG, MAGNETISM, magnetism의 primary stress. electromagnetism, 우리말로 하면은 전자기, 전자기, 전자기학, 전자기학. 전자기라는 건 전자기면 전기를 얘기하죠. 전기가 있고 magnetism, magnetism은 자석, 자기, 전자기학. 그러니까 전기에서 생기는 그 자석의 성질, 자석의 성질에서 전자, 전자, 전기, 뭐 전기에 있는 전자기학. 자, 내용을 먼저 1번에 그 더 magnetic forces produced by electricity, magnetic 전자기 뭐 전자기라 그랬죠? 전자기, magnetic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magnetic은 magnetism 자석, 자석의 성질을 가진 힘이다, 힘들이다, 자기력이다, 자력이다, 자석의 힘을 가진 힘들인데 produced by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은 electricity 전기에 의하여서 전기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자석의 힘들, 자석의 힘들. The study of this 연구한다, 학문이다, 학문인데 이러한 전자기학 전기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이 생기는 거니까 전기에 자석의 성질이 생기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기 자기학의 뭐 자기 자석을 성질을 가진 그런 힘들이다. 자, 그림을 보면은 electric current flow. 자, current는 흐름이란 뜻이죠. 흐름, 흐름이고 current는 뭐 명사로 또 해류라고 할 때도 current란 표현을 쓰고 바닷물의 흐름, 해류, flow도 흐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 전기가 흐른다, 전류를 얘기하고 magnetic force field. field는 뭐 우리말로 할 땐 이제 자기장 그런 말을 얘기하죠. 자기장, 자석, 자석의 성질을 가진 힘, 자력, 자석의 성질을 가진 힘의 필드, 들판, 그 자기장,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런 장, 장은 뭐 한자로 운동장 할 때 그 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런 필드, 자기장이다. 밑에 이제 와이어, 전선이 있고 배터리. 배터리는 뭐 우리말로 그냥 쓰니까 배터리는 건전지,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가 있고 건전지 또는 배터리는 포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포병, 포병대, 포대, 포열. 대포를 쏜다. 포열, 포병대 또는 뭐 사물의 일습.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하나 이렇게 일련으로 이렇게 한 개로 연결해서 사물의 일습이다. 건전지죠, 건전지. 그래서 영어 표현에 또 하나 in battery 전체 in을 붙여서 in battery 하면 뭐 발사 준비, 발사 준비할 때 군함이나 이런 군함에서 군함이 이제 전체적으로 무장을 해서 무장해서 in battery 하면 발사 준비다. 여튼 뭐 건전지예요. 건전지, 포대, 포열, 함포. 저 밑에 설명 있는 거 electromagnetism이라 했는데 magnetism demonstration. demonstration은 뭐 표현 뭐 보여주는 거죠. 그림이에요, 그림. 보여주는데 시위, 보여주는 건데 뭐를 보여주느냐? 매그네티즘. 자석,
자석의 힘, 자력, 자석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produced by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생산되었냐면 electric current, 아까 전류라는 말 썼죠. 전류에 의하여서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자석, 전작이란 말 썼었는데 자석, 자석의 표시, 표현이다. 그 밑에 electromechanical, mechanical은 원래 기계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기계적인인데 relating, adjective 형용사로 해서 관련이 되어 있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application, application은 응용,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응용 또는 활용하는 거야. 응용, 응용인데 응용, 활용이고 electricity, 전기를 응용한다. 응용, 이용, 응용하는 것을과 관련되어 있어요. To mechanical procedures, 기계적인 procedure, 아니 processes, process 과정들이죠, 과정들. 자, 기계적인 processes, 과정들,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계 장치 같은 그러한 것이 이제 뭐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들, 처리된 물건들이죠. devices. device는 기계 장치, 고안품. 원래 device 하면은 device는 고안하다, 발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devices. 기계 장치들, 기계 장치 등등에 있어서 또 처리되는 과정들의 제품들, 기계적인 제품들의 전기의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 응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엘렉트로미케니컬, 전기를 이용해서 기계장치를 만드는 것, 종료합니다.